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저녁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에 들어갑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한반도 안보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진호 한국 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푸틴 대통령이 2000년 7월 이후에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에 9개월 만에 답방이 성사가 된 건데 최근 들어서 두 정상이 부쩍 가까워진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보스소친 우주기지 정상회담 답방 형식으로 이어지는 국빈 방문이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 동로 정상회담 이후에 이렇게 9개월 만에 매우 속도감 있게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측면에서 북한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러시아의 필요에 의해서 양국의 이익이 합치됐기 때문에 북로 정상회담이 이렇게 빠르게 성사됐다고 봅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는 사하공화국 야쿠츠크에서 지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 시간으로 대략 한 6시에서 7시를 전후해서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24년 전 구소련 그리고 러시아 연방 역사 최초 정상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이력이 있고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문으로 두 번씩이나 북한을 방문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오늘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의 어떤 협정 체결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요.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법률적 기초에 세우는 그런 노력을 또 전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탄약과 무기 그리고 일부 탄도미사일까지 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 개발에 필요한 기술 조력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더 큰 대가를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쨌든 러시아와 북한 모두가 양자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미국과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가치 연대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선명성과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네, 24년 만에 방북이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맞이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수준의 의전이 이루어질까요? 네,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네. 것이다 이렇게 먼저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신도 평양공항에 나와서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서 러시아 대표단을 영접할 것으로 직접 영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아마 양 정상은 의장대 약식 사열 이후에 푸틴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아마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방북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도착과 동시에 정상 간의 공개 그리고 비공개 정상회담이 예상이 되고요. 아마 이어서 지금 친교 활동으로 음악회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어제 러시아 당국이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시절입니다. 2000년도에 북러간의 친선 설립 및 협력에 관한 조약 체결을 기념해서 북한에서는 김정일 그리고 푸틴을 추앙하는 노래를 제작해서 활용을 했는데 예. 아마 북한 당국은 오늘 북러 관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물론이고요. 푸틴 대통령의 지난 5선 취임과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별군사작전의 승리를 축하하는 대규모 음악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아가서 현재 뭐 김정일 광장 일대에도 대형 구조물이 등장하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열병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이제 6.25 전쟁 기간인데 공교롭게 그 기간에 평양에서는 지금 강수가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오늘 내일 푸틴 대통령 방북 계기에 열병식을 좀 미리 개최해서 푸틴 대통령을 환영하고 또 6.25 전쟁을 기념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연구실장님께서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체결이 된다면 두 국가는 관계가 어느 정도로 격상이 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수석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이번 계기에 북러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물론 이제 동맹 관계를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난 2000년이죠. 2000년에 푸틴 대통령 방북 계기에 체결됐던 선린 친선 관계를 이제 포괄적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1961년 조소 간에 체결됐던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반영된 자동개입의 즉각적 복원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평가합니다. 아, 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24년 만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안에는 체제 및 안전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동맹 조약을 복원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요. 추후에 양국 관계의 발전 정도를 고려해서 이런 동맹 조약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게 있는데요. 예. 이번 이제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겠다. 그런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2008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계기에 우리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하고 또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서 정상 간 교류 활성화, 외교당국 간 차관급 전략 대화, 국방교류협력 활성화, 비자 발급 간소화, 뭐 어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에서의 협력과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공동선언문에 반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 북러 관계의 격상, 즉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한러 관계인 현재의 한국과의 러시아의 관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확실히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겠다라고 정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푸틴이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비합법적인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국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자체적인 무역 결제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이것이 또 북한이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 선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러시아나 북한이나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에 뭐 극단의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뤄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를 위한 협력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제 북한을 러시아가 주도하는 여러 경제 협의체, 경제 협력 플랫폼 안에 북한을 관여시키는 문제, 그리고 대금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막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대금 결제 시스템 안에 북한을 포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번에 광범위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북한이 기대하는 선물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좀 군사적인 지원도 포함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께서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당국, 서방 당국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러시아로 최소 1만 개의 컨테이너가 운송된 것이 적발이 됐다. 이 양은 최소한 포탄 480만 발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규모라고 설명을 네. 했고요. 네. 푸틴 대통령 방북 기간에 마찬가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더 많은 군수품과 탄도미사일을 또 요구할 것이다 이런 이제 부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사실 이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상당한 것들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는 에너지 부국이죠. 그래서 예. 이미 이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 원유, 가스 등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일정 부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 수준으로 유엔 결의에 따라서 대북 유류 반입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미 지난 3월에만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가 북한에 공급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많은 지금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군사 이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소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간 준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기술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준거가 있다면 네. 이 바로 러시아의 핵심 동맹 국가인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이런 군사 기술 관련돼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비록 러시아의 핵심 동맹국이긴 하지만 예. 러시아는 기술 이전에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이렇게 기술 보호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와 동맹 관계가 아닌 북한에 러시아가 당장 핵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네.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이러한 북러 밀착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선을 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1961년의 그 시기로 북러 관계가 이제 복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 개입이 조항에 포함되는 동맹 관계가 복원되지 않도록 예. 선을 넘지 말아라 하는 이제 외교적 경고성 메시지를 우리 측이 이제 러시아로 보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오늘부터 시작되고요. 동시에 또 우리나라와 중국은 외교 안보 대회를 개최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 한반도의 관계라고 함은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렇게 좀 관계성이 정립이 됐었는데 이번 어찌 보면 만남 그리고 이 외교 안보 대화 개최를 계기로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내일 한반도 외교 열전의 시간인데요. 네. 이제 푸틴 대통령 방북 기간에 딱 맞춰서 서울에서는 오늘 9년 만에 이제 한중 2 플러스 2 외교 안보 대화가 개최가 되죠. 그래서 뭐 중측에서 먼저 한국에 한중 2 플러스 2 외교 안보 대화를 위해서 우리 측에 장소와 날짜를 특정해서 이제 알려줬다고 하는데 네. 뭐 공교롭게 날짜가 이제 합치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한중 관계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9년 만에 개최되는 외교안보 대화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어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흐리거나 분산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런 의도적인 의도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는 적절한 정책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 저는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푸틴 대통령이 도착하는 시간은 늦은 오후 혹은 저녁이 될 텐데 그 시간쯤이면 이제 우리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 안보 대화에 사실상 공식적인 일정이 종료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어느 정도 적절한 시간 분리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배려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중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국은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북중로의 연대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만 또 한미일은 한미일대로 북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라든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수정주의 세력들의 이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보 협력을 또 연대해 가는 과정 속에서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대 북중로의 이런 대결 구도가 과거와는 다르게 좀 심화하고 있는 그런 측면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네, 최근 오물풍선 살포라던가 대북방송 재개라던가 이 북한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의 만남 이후에 한반도 지역에는 어떤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래서 지금 전쟁을 지도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 그 자체는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오히려 한반도 긴장 고조에 더 이렇게 좀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까지 북한은 우리를 상대로 대규모 우물 풍선을 살포했고요. 또 서북도서 일대에서는 전자파 공격을 감행하면서 무고한 우리 국민의 어로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DMZ 일대에서는 군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만 지난주 말부터 북한은 일시적으로 한국에 대한 도발을 자제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푸틴 대통령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치안 상황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자신감 충만한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로 더 대담하게 이렇게 좀 나설 수 있고 그래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공개 자료를 종합할 때 아직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북러 간의 동맹 조약을 복원할 가능성보다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큰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좀 다행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안위와 또 이익의 관점에서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서 러시아와도 소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나아가서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안정적인 대외 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년 만에 푸틴 대통령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진호 한국 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